시간에 돌아다닐 길이 평소에 없는데 오늘 정말 크리스마스 라이트 찾아다니다가 이 길을 다시 지나갑니다. 이건 찬양이 좀 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여기 불빛 예쁘게 하네. 아, 여기 또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모를 뻔했네요. 전부 이렇게 해놨네.
안에도 들어가서 한번 나와도 되게끔. 에. 저기 앞에 그냥 아유 우리 동네 근처가 더 그냥 아기자기하게 집집마다 그래도 더 많이 여기 조금 조금씩은 뭐가 다 있네. 네. 이 집이 앞에 그래도 큰 집. 어 여기도 이렇게 큼직하게. 괜히 멀리 헤맬 게 아니라 빨리 집으로 왔어야 합니다. 아 여기는 좀 그래요. 여기 내려야 됩니다. 여기 요 집이 예뻤던 것 같은데. 여기 말고 있어요. 내가 들어갔었어요. 내 기억으로 저쪽으로 나왔던 거. 저쪽으로 이제. 에 사슴들 세 마리나 있네. 사슴 세 마리. 뭐요? 나무잖아요. 앞에 큰 게 뭐라니 이걸요? 나무예요. 그냥 나무를 한 거예요. 나무에다 걸은 거지, 그게. 나는 나무라고 그러는 거지. 나무 라이트에 나무, 라이트에 걸린 나무. 예, 여기 봐요. 여기. 이쪽으로 일로 나가도 돼. 우리 동네로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. 여기 옆집, 어, 요 집 나 이거 예쁘네. 저, 요새 이런 게 많아요. 그냥 전체 벽으로. 미니언인가 뭐 그거 있네요. 여기도 이 집도 그러네. 이 동네는 저렇게 불이 저런 거를 우리 집지에도 그렇고 저런 스타일을 요새 이번에 새로운 스타일인가 봐. 아 이 집은 여기 들어가는 아침 특이하고 못 보던 게 있으면 더 재밌는 거 같아요. 집 별로 없고 쭉 나가셔요. 절로 나가면 돼요. 돌아 나가면 학교 그 학이 나올 거예요. 저는 다 남에서. 여기는 타운하우스만 있는 타운하우스잖아요. 그러니까 뭐 별로 많이 안 했어요. 아, 제가 맨발 걷기 뭘 막 했네. 아유, 그때 작년엔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닐 때 뭐가 이 집 여기 뭔가 막 아기자기하게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찍었어요. 같이 막 있으니까 이게 이쁘게 보이는 거야. 여기 그쵸? 이 집이 등수를 많이 했었어. 이 집이 많이 한 집이네.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여기 많네 뭐가. 지금 많이 한 대 정도. 예, 봅시다. 거기 이거 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? 돌아서 와? 그러면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쪽을 어차피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. 헐. 이거 나중에 천천히 보면 더 예쁘시고 있고. 아 여기 이렇게 상자가 저렇게 있는 것도 재밌네. 여기서 저런 부분이 있었고 처음 봐요. 여기 거의 다 대충 봤고.
여기서 돌아도 되겠네. 그죠? 여기 환하고 좋네, 분위기가. 대단한 거가 있는 건 아니어도, 느낌이, 포근해. 그죠? 여기가 느낌이, 동네 느낌이 뭔가가, 여기도 한, 얼마나 되는 거야? 지금 시작 속한데. 유니언드 옆에 있었어. 저 앞에도 많네. 그 우리 갈대밭 저 앞에는 그쪽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쪽 동네도 뭔가. 맨 우리 동네만 몇 바퀴 돌으려다가 오늘 모레 갔다가 그쪽으로 많이 돌았어. 이쪽에 얘를 지금 못 찍었네. 했었지. 그냥 다 욕심부리다가 안 돼. 그냥 이렇게 전체로 찍어야 되겠어. 이 집은 아까 거기 지나가실 생각이에요? 여기가 추루룩 아까 오던 데인가? 저기 나무에 불이 바짝바짝 해주는 것도 괜찮네. 사슴 불. 그래도 비는 오고 있지만, 비는 이제 끝났지만, 눈은 없는데, 불이 밤을 밝혀줘서. 저 선물 주머니 뒤에다 메고 있는 것 같은데. 저거 다시 돌아간다나 안 돌아간 집이 하나. 저거 저 집 이 집인가? 뭐가 많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면서 찍으니까 오 이것까지 찍히면서 멋있네. 여기 오, 이 집은 저 안에 저불 저기다 저것까지도 세웠네. 근데 요 앞집이 진짜 뭘 잔뜩 데코했다더니 저기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까지 해서 거의 전 집을 다 그냥 불로다가 라이트로다가 막 채워놓느냐고. 그렇게 코너에 있는 집들이 좀 해줘야